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시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시는 한자로 지어진 시를 말하고 정제된 언어와 함축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장르입니다. 개인적인 감흥이나 자연에 대한 찬미, 인생에 대한 관조,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등 인간 세상과 주변 환경의 모든 영역을 소재로 하여 고도의 정신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 문학 장르입니다. 한시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보시면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당나라 때 이전의 시와 당나라 때 이후의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체시는 고시와 악부시로 나눌 수 있는데, 고체시의 특징은 첫째로 규칙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시는 사원시가 있고 오원시가 있고 잡원시 등이 있습니다. 악부시는 민간 채집 가요를 모방하여 지은 시를 악부시라고 하죠. 근체시는 일반적으로 절구와 율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구 중에서도 다섯 글자로 된 시를 오언절구, 일곱 자로 된 시를 칠언절구라고 하죠. 그 특징을 보면은 당나라 이후에 지어진 시를 근체시라고 하고 규칙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오원시는 다섯 자로 된네 줄짜리 시를 오언절구, 그래서 총 글자 수는 5, 4, 20, 20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칠언절구는 일곱 자로 된네 줄짜리 시니까 7, 4, 28, 28글자로 이루어진 시죠. 율시는 절구 곱하기 2를 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시는 오원율시와 칠원율시가 있습니다. 8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원율시는 5840, 칠원율시는 7856, 56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띄어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시는 두 자, 세 자로 띄어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다가 칠원시는 오원시에다가 앞에다 두 자를 더하는 것이라서 두 자, 세 자가 아니라 네 자, 세 자로 끊어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운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운이라는 것은 운자를 단다, 운을 단다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짝수구 끝자에 해당되는데, 칠원시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구의 끝자에도 운을 꼭 달아야 됩니다. 한자의 발음 중에서 성모와 운모로 나뉠 수 있는데, 성모는 우리말의 초성에 해당되고, 운모는 우리말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되어서, 운자라는 것은 초성을 제외한 중성과 종성의 음가가 같은 글자로 모아서 일정한 그 자리에 글자를 배치하는 것을 앞운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발음과 우리의 발음이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발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평측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측법이라는 것은 평성과 측성, 즉 리듬을 타게 만들려고 글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성조를 한자는 다 가지고 있지요. 이거를 지금 중국어에서는 일성, 이성, 삼성, 사성, 그리고 경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성을 제외한 상성, 거성, 입성을 측성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 평, 측, 측, 평. 이렇게 해서 두 자를 한 박자로 생각을 하셔서 박자마다 바꿔서 단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시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는 일반적으로 기, 승, 전, 결로 네 단계로 시상을 일으키는데, 기는 일으킬 기, 일어날 기, 승은 이을 승, 전은 굴릴 전 또는 구를 전, 결은 맺을 결 이렇게 되죠. 절구시의 경우에 보면 기구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 발전시키며 전구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 전환했다가 결구에 시상을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시는 두 구절을 하나씩 묶어서 1, 2구를 수련, 즉 기에 해당되고 3, 4구를 함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승에 해당되고, 5, 6구를 경련, 목경자죠. 경련이라 하는데, 이것은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되고,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구를 꼬리 밑자 미련이라고 하는데, 기승전결의 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대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는 상대하다 할때 대자고, 우자는 짝 우자입니다. 대우법을 쓴다는 것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이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절구에서는 기구와 승구 또는 전구와 결구에서 대우를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율시는 반드시 3, 4, 9인 함련과 5, 6, 9인 경련이 반드시 대우를 써야 잘 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시의 형식에 대해서 고체시와 근체시, 그 다음에 절구와 율시, 그 다음에 띄어읽기, 아분법, 그 다음에 평측법, 한시의 전개 방식, 그 다음에 대우법,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